햄버거는 2009년 김정일이 개발했다. 2014년 프랑스의 사진작가 라포르그가 북한을 여행할 때 안내했던 평양 외국어대 여학생이 한 말입니다. 어떤 선물을 원하느냐고 묻자 20살 여대생은 이렇게 답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김정은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이 어딨느냐며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든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을 부를 땐 원수님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지난달 우리 특사단 앞에서 리설주가 김정은을 제 남편이라고 불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부부 사이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남편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김정은은 줄곧 자본주의 날라리풍을 배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엊그제는 인민들이 남측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기피하고 환호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자가 우리 기자들 취재를 막았다고 사과하는 것도 처음 본 일이죠. 더구나 강경파의 대표격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그랬다고 하니 더 놀랍습니다. 그가 스스로 남측에서 천안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슬쩍 뭉치는 모습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흔히 평양을 거대한 진열장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은과 평양의 변화는 잘 짜인 극본으로 진행하는 이런 바 극장 정치의 냄새가 짙게 풍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금 북한의 모습은 이렇지만 속사정을 짐작케 하는 작은 뉴스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온 노르웨이 감독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 때문에 북한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스포츠를 취적 사업으로 중시하는 김정은이 축구 감독 한 명조차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대북 경제 제재의 타격이 크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진짜가 아닐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4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요즘 북한이었습니다.